여기 치킨이 존나 맛있어. 어, 진짜로. 여기 치킨이 존나 맛있어. 아, 이거 맛있는 데 맞나? 여기 치킨이 개맛있어, 진짜. 아니, 미쳐버린 파닭이 아니라, 여기 피치콜인데. 근데 여기 안 좋은 점이, 여기 치킨 먹으려면 피자도 주문해야 돼. 어? 야, 이거 너무 망인데, 이거? 너무 이거 너무 신인데? 어? 야 근데 형님들 이 정도 이게 24,000원이거든요? 이게 24,000원이거든? 걔 해자 아님? 이렇게 돼 있는 게? 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24,000원 어 이 정도면 존나 해자 아니에요? 창렬은 아닌 것 같은데? 잘 먹겠습니다. 야, 링기라는데 맞아야겠다. 아, 죽겠다. 여기 치킨이 맛있어. 여기 치킨이 맛있어. 아, 콜라, 잠시만. 아, 어, 뭐, 고맙습니다. 아, 어,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요? 아, 진짜요? 아, 고맙습니다, 형님. 예. 어, 그 정도는 아닌데. 예. 아, 고맙습니다. 근데 난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한 건 아니지, 솔직히 말해서. 어.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는 아니지. 자수성가 하려면은 막 진짜 저기 그 뭐냐 한 지금 모아둔 돈이 한 진짜 한 5, 6억 넘게 있거나 아니면 한 10억 좀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도 아 혼자서 자수성가 하거든. 아니 배가 처부른 게 아니라 자수성가의 기준은 여러분들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나요? 자수성가라고 했을 때 어 이 정도면 자수성가다 어 그런 거는 이제 다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자수성가다 이러면 한 재산 한 그래도 10억 넘게 있어야지 자수성가 아닌가 어 그런 거 아닌가? 자수성가 뜻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? 아이, 나는 아니 성공한 거 아니죠, 여러분들. 저는 아예 성공한 거 아니죠, 형님들. 아예 한참 멀었죠. 아니, 저는 아직 한참 멀었죠, 여러분들. 저는 성공한 거 아니죠. 전 성공한 거죠. 예. 전 존나 성공한 거죠. 진짜로. 예. 전 진짜 누구보다 더 성공했죠. 예. 아니 얘들아 좀 그 뭐냐 다
개개인마다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른 거 아닙니까? 형님들? 네. 다 개개인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른 거 아니에요? 그래, 맞잖아. 나는 아직 성공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성공 안 했다고 말하는 거지. 그래. 그럼 네 기준은 뭐야? 내 기준. 성공한 사람. K, 세야. 그 정도는 돼야지. 왜냐? 이제 저기 그 뭐냐, 집이 있잖아. 자기 집이 있잖아.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성공한 거지. 너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저기 그 뭐냐 나는 집이 그거잖아 저기 그 뭐냐 대출이잖아 근데 그 형들은 자기 돈으로 그냥 샀잖아 그거지 그 정도만 해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 말했대요 제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네. 제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 당연히 이제 저기 뭐냐 빈제이가 돈을 쉽게 보여줘 죄송합니다 네. 근데 이게 이렇게 난리 난리인 거야?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난리 난리인 거야? 아니 난 모르겠네. 민감한 일이라고?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, 명예도 있잖아요 형님들 근데 전 아직 1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네. 네가 돈이라며 아 그런가?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느껴 뭐냐면 BJ로 성공한 거면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철구형 말고는 솔직히 다 잘 가다가 다 떨어질 거 아니야 왜냐면 나이가 차든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떨어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형님들 그러니까 이제 막 몇 년이 지날수록 당연히 이제 지금 시청자 수가 많지만 나중에 되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
야, 너 언제 오냐? 야, 너 언제 와? 민들길 받으러 가야 되는데. 어? 아, 근데 배 왜 이렇게 부르냐? 나 거의 다 먹었어, 빨리 와. 나 그리고 망했어, 인생. 나 방송도 망했고 다 망했어. 그래서 망준이야. 나 망했어. 내 모든 걸 다 망했어. 싹 다 망했어. 나 그래서 망준이야. 그것도 성이 조시야. 그래서 존망준이야. 존망준. 집에서 주사 맞게?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주사 맞으러 가는 거지. 나 저기 뭐냐 차 그 뭐냐 레스팅뷰에 있어. 나 차 레스팅뷰에 있어. 아니 여기서 바로 그냥 저기 걸어가면 돼. 저기 바로 걸어가면 돼. 여기서 걸어가면 돼. 여기서 가까워. 병원이. 근데 지금 저기 병원 문 다 열었나? 아, 7시까지 해? 아, 그럼 빨리 갔다. 근데 저기 그 뭐냐, 작은 병원도 닌겔 맞는다 하면 닌겔 맞춰줘요, 형님들? 닌겔 하나 맞아야겠다. 아, 너무 죽겠다 진짜. 아 잠시만 어디로 가야 되지? 혈관은 보이냐고? 혈관 보여. 나 이거 저 파란 색깔 있어. 야, 너 어떻게 할 거야? 빨리, 빨리 말해. 빨리 지금 올 거야. 지금 시간 없어. 아우, 씨, 허리도 왜 이렇게 아프냐? 어? 빨리 말해. 아, 온대, 온대. 아, 죽겠다. 형님들, 그때 제가 싫으시나요? 형님들? 제가 싫으신가요? 요즘 왜 이렇게 싫어하시지? 나를? 그래요?
고마워요. 제가 몸이 아파서 예민한가 봐요. 빨리 몸 나아질게요, 여러분들. 네. 알죠? 그거 어떤 느낌인지 알죠? 몸 아프고 막 으슬으슬하고 막 춥고 그다음에 막 저기 막 몸 이렇게 막 알죠?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이렇게 빙빙 돌면은 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똑같은 건데도 막 예민해지고. 알죠, 형님들. 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 그 뭐냐 링겔 맞을 때도 이제 난 방송을 할 거야. 방송을 안 할 거야. 링겔 맞을 때도 방송을 할 거야. 뭐라고? 반팔 반바지 입고 왜 춥냐냐고? 나 지금 긴바지인데? 그리고 나 지금 보일러 42도 해놨어. 42도 해놨어. 왜? 와. 자. 자, 됐냐? 자. 자. 아, 좋겠다. 아, 갑자기 이러네. 봄이 오면 좀 깨워달라죠. 아, 좋다. 아. 아, 잠시만. 아, 너무 추워. 아, 왜 죽은 사람을 만들어. 하지 마.